바다에서 갓 잡은 문어와 채소까지 하나로 싸들고 드디어 참사리 음식 만들러 제주시로 향했다. 야, 이 바닷가에서 보던 그 아드님의 모습이 복장을 네. 또 같이 입으니까 또 포즈가 느껴지는데요. 예. 아, 직접 음식도 하시는 거고요. 예,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보십시오. 싱싱한 문어와 이 어머님의 마음이 담긴 각종 채소를 딱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오늘 음식 메뉴는 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주 메뉴 이름은 올랭이와 물끄러기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예. 제주도 사투리 방언으로 올랭이와 물끄러? 예. 물끄러기 문어 아닙니까? 문어인데 올랭이는 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 오리를 제주도 방언으로 해서 올랭이라고 합니다. 아, 오리가 올랭이. 예. 성산포 바다를 누비던 문어를 얇게 썰어 김남진 씨만의 야심찬 요리를 선보일 차례. 해녀 어머니가 잡은 싱싱한 문어와 전복, 오리까지 가세해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 육해공 신선한 재료들의 환상궁합 드디어 개봉박두. 와, 어머님의 마음과 아드님의 정성이 담긴 한상 가득 대령이요. 야, 여 봐봐. 어, 맛있겠지? 네. 야, 보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 음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완전 요리가 한상 차려졌습니다. 아, 예. 야,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처음에 네. 놓인 음식이 올랭이와 물꾸러 저희 아, 이게? 가게 주 메인 음식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재료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예. 올랭이가 제주도 말로 이제 오리. 오리가 예. 제주도 말로 올랭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물꾸러기는 문어고. 그러니까 아. 문어랑 오리랑 전복이랑 해서 이제 이렇게 보양식처럼 이렇게 퓨전식으로 이제 그렇죠. 오리가 지금 잠수해 있는 상황이 밑에 깔려 있어요. 아, 밑에. 네. 잠시 후에 이건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요. 예, 여기는 문어랑 돼지고기 수육이랑 예, 예. 예, 묵은지에서 이제 삼합 형식으로 해서 쌓아서 아. 야채 쌈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이름이 문어 삼합. 문어 예. 삼합. 문어 삼합이고요. 예, 이쪽은 예. 문어 맑은 탕인데 정말 맑은데요. 예. 예, 각종 야채들이랑 이제 살아있는 활 전복하고 이제 활 문어로. 아, 지금 이게 예, 예. 아직 투하가 안 된 거군요. 예, 예, 낙지 연포탕 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예, 좀 시원하게. 아, 문어 올리고. 자, 드디어 우리 어머님께서 직접 기르신 고추까지 마늘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져주시는 겁니까? 네. 아이고 참 또 이걸 또. 이 어머니의 마음과 이 아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아, 난 좀 질기고 막 이랬다는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맛이 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아, 아. 또. 야, 잘 먹는다. 맛있어? 맛있어요? 올랭이와 물꾸러기, 문어와 오리가 만나 국물까지 기막힌 보양식 탄생. 문어 삼합의 그 맛도 궁금하다. 올랭이와 물꾸러기, 올랭이와 물꾸러기. 이 소스, 네. 소스에 아 이것도 또 소스에 네, 일단은 이거 그 고유의 맛을 좀 한번 제가 보고요. 문어는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리 고기로 한번 올랭이와 물고기. 이게요. 왜 그게 있냐? 오리고기만 넣으면 조금은 텁텁할 수도 있는데 문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응, 국물이 야, 야 좋다. 여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상 위에 육대공군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바다의 문어, 육대 우리 돼지고기, 오리까지. 야, 이 돼지고기에 문어도 궁합이 잘 맞지만 오리고기에 또 문어가 또 이렇게 시원한 맛을 낼 줄 깜짝 놀랐는데 너무 거기에다 이 싱싱한 채소까지 야 기가 막힌 환상의 궁합입니다.
가난했던 그 옛날 집 근처 자투리 땅에 텃밭을 일구고 가족들이 먹을 채소들을 직접 키웠던 우리네 어머니들.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담아 모든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 김남진 씨. 건강도 챙기고 사랑까지 듬뿍 받아갈 수 있는 해녀 어머니와 요리사 아들의 참사리 올랭이 물끄럭 요리.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길 바랍니다.